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인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코인은 한번 보시죠. 1번의 코인 기본 분석에서 제가 간식 코인이라고 했는데, 제가 간식 코인이라 해서 내가 이걸 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관심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관심이 있으니까 알아보자는 의미로 한 거니까, 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시지 않겠지만, 제가 지금은 4개만 링크했는데, 간식 코인은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저번에 테조스를 한번 했어요. 시총 10이죠? 오늘은 코스모스, 아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아톰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아톰 코인은, 지금 5천원 정도 해요. 5천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다음에, 맥스가 정해져 있잖아요. 맥스가 정해져 있다, 않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1년에 5% 또는 10%, 아니 3%, 이걸 계속 찍겠다는 거예요. 거의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걸 찍어서 어떻게 하느냐?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서 찍어낸 코인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맥스일 경우에는 계속 찍어낸다는 거. 그것도 뭐100% 찍는 게 아니고, 뭐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한5% 정도? 뭐 3%, 5%, 6% 정도 매일 찍는 거죠. 이제 그돈 가지고 이제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서 그 돈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발행돼서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양이 2억 주 정도 되는 거죠. 2억. 그 다음에 총 발행된 게 이제 2억 4천 개 정도? 2억 4천만 개? 그래서 한 4천만 개 정도는, 4천, 5천만 개 정도는 지금 누군가 가지고 있죠. 시장에 풀리지 않는 금액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코스모스 아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대장주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 거죠. 자, 재정 차익 거래 한번 보실까요? 재미있는지. 비트코인부터 한번 보시죠. 달러는 환율이 1161원이에요. 계속 환율이 강해지고 있죠. 달러에 비해서. 1180원까지 갔다가 90원까지 갔다가 1160원으로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USDT당 달러 1.008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달러의 값어치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자, 업비트 제가 재정거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등록한 거래소예요. 이 거래소에서 한국 거래소가 이네 개가 있고 외국 거래소가 있죠. 그래서 한국 거래소고 외국 거래소 간에 재정거래가 될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자, 이것들은 가격들이고, 그 다음에 USDT를 쓰는 데가 있어요. 달러를 쓰지 않고, 바이낸스 폴론 EX, 히피트시, 후오비. 여기서는 달러를 쓰지 않고, USDT를 바로 테더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되고, 바이낸스하고 우리, 한국의 4대 거래소 비교해봤자, 지금 뭐, 한국 거래소가 싸다. 그리고, 별 차이가 없다. 외국 거래소나 한국 거래소 간의 차익 거래 또는 재정 거래가 하기에는 너무 미묘하다. 1%도 안 된다. 지금 차이가. 이건 비트렉스하고 이제 우리 4대 거래소하고 비교했는데, 비트렉스가 더 싸죠. 우리 한국 거래소보다. 폴론이엑스는, 우리 한국 거래소보다 더 비싸죠. 가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파이넥스도 한국 거래소보다 더 비쌉니다. 그 말인즉슨 비트렉스가 제일 싸다는 거죠. 지금 비트렉스에서 사시는 게 가장 싸게 살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재정거래는 불가능하다. 1%도 차이가 안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비트코인만 알아보는 거죠. 제 마진 거래 알아보는 거죠. 자, 오늘 알아볼 것은 이제 5번 롱숏, 비트코인에 대한 롱숏을 알아보는 거죠. 이건 뭐냐면, 재정거래가 아니고, 마진거래예요. 마진거래인데, 뭐? 거래소를 예로 드는 거예요. 거래소.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 바이낸스. 이세 개의 거래소가, 마진거래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선물시장이 따로 있고, 이 마진거래 시장이 따로 있어요. 용어가 거의 비슷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래소의 롱숏을 얘기하는 거고, 선물이 여기보다 더 규모가 크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규모가.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야, 롱숏, 이 조그만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롱하고 숏이 어디가 돈 없다? 낮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분석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섣부른 생각 하시지 마시고, 그냥 지금 거래소에서, 지금 이 거래소에서, 롱숏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거죠. 자,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있는 부분들이 각 거래소에, 롱이에요, 롱. 매수하는 사람들이고,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숏이에요, 숏. 아시겠죠, 숏? 매도하는 사람이에요, 파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러면 비트파이넥스는 이게 거래소고요. 여기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이세 개의 토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비트파이넥스가 51%가 롱에 걸려 있어. 그 다음에 비트맥스가 46%가 숏에 걸려 있고, 바이낸스는 3%밖에 안 돼요. 밈이에요. 아시겠죠? 롱에서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롱하고 숏 비율이 몇 퍼센트 차이 안 나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 근데 반대로 숏은, 비트파이넥스는 숏을 11%밖에 안 돼요. 근데 비트맥스는 80%가 숏을 치고 있어요. 80%. 근데 이 80%가 전체 시장의 80%예요. 그래서 비트맥스가 그러니까 매도를 이끌어가는 데가 주체가 비트맥스예요. 전체 시장의 80%, 숏의 80%를 비트맥스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10% 정도가 바이낸스고, 그래서 90% 정도 꽤 높은 비율로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다. 비트맥스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건 거래소별로 보는 거예요. 비트파이넥스가 90% 정도가 롱이에요. 매수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비트맥스는 반반이에요. 반반.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바이낸스는 66%가 숏이에요. 매도한다는 거죠. 근데 바이낸스는 나머지 두 거래소에 비해서 규모가 아주 작다. 이거에 현혹되지 마시라 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롱하고 숏의 비율 있잖아요. 롱하고 숏의 규모, 자금 규모를 비교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요. 롱이 0.51%, 숏이 0.26%. 이렇게 많이 차이 났나? 둘다 합쳐봤자 1%가 안 돼요.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에, 시중에서 거래되는 양에 1% 되는 양이, 1%도 안 되는 양이 숏과 롱에 걸려 있다는 거죠. 아주 미미한 수이고, 그걸 이제 개수로 한다면, 우리 총 비트코인 발행량이 1800만 개거든요. 그 중에서 92,000 개가 롱에 걸려 있고, 47,000 개가 숏에 걸려 있다는 말이죠. 아주 미미하다는 거고, 이걸 가지고 뭐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롱이 숏보다 두배 이상 많다라는 걸알수 있죠. 롱이 숏보다 두배 이상 많다. 아시겠죠? 지금은 상당히 롱이 큰것 같아요, 롱이. 롱이. 예, 롱이 많이 걸려있고, 어떤 사람들은 롱이 크다는 것은 반대로 매도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숏이 될 것이다, 시장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그걸 그냥 지표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올라갈 거라 생각하니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순진한 생각이다. 롱이 많다는 것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질 거다, 반대급부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시가총액하고 거래 금액 한번 보시죠. 5번. 자, 1번. 순위별로. 1등에서 10등까지. 시가총액 보시죠. 자, 비트코인이에요. 시가총액이 150조예요. 150조. 잘 나갔을 때는 160조가 넘었어요.
160조 정도 됐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150조 정도. 보시면 알겠지만 150조 정도 떨어졌고, 비트코인은 뭐 하락세는 많이 진정되고 있어요. 전번주에 비해서. 그래서 뭐 일주일 동안에 1% 정도 떨어졌지만 지금 이제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1%가 떨어졌어요. 오늘은 좀 진정하고 있고. 이더리움이 11%나 떨어졌네요. 야, XRP는 뭐 14% 정도 떨어졌어요. 가장 많이 떨어졌죠. 예. USDT는 지금 올라가는 추세고,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네요. 9% 정도. 메이저 코인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라이트코인도 9% 정도 떨어졌고, 이오스도 5.5% 정도 떨어졌는데, 그나마 이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예, 지금은. 바이낸스 코인도 9% 떨어졌고, 사토시 비전. 테저스는 좀 많이 떨어졌네요. 테저스. 많이 올라갔던 만큼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떨어지고 있고. 예. 자, 급등하고 있는 거래량이 많은 해 한번 보실까요? 자, 1등에서 300등까지. 그러니까 이게 총 시총인데 시총보다 더 많은 양이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 순서예요. XMX가 여전히 많이 거래되고 있고요. PLC가 그 다음번, 그 다음에 QC가 그 다음번으로 거래량이 많다는 거죠. XMX는 지금 12% 급등했고, PLC는 떨어지고 있고, QC는 좀, 이 세 개가 어떤 코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거고, 시총에 비해서. USD가 4등이고, 그 다음에 쭉쭉쭉 돼 있는 거죠. 퀀텀도 거래량이 많죠, 지금. 그렇죠. 자, 나가서. 자, 비트코인. 맨풀 한번 보시죠. 한번 뭐, 비트코인 시향을 보는 거니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지표들을 한번 보는 거죠. 오늘은 맨풀에 대해서 알아보죠. 맨풀이란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래를 많이 하는지, 근데 거래하는 만큼 채굴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거죠. 자, 비트코인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었어요. 떨어지고 있다가 반등했는데, 뭐 그렇게 거래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거래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처리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게 거래량이 많이 늘어가지고 처리를 못하는 지수거든요. 이게 가장 높은 거예요. 트랜잭션이 엄청나게 발생했는데 사람들이 사고 파는데 비트코인 그 네트워크가 처리하지 못해서 이만큼 쌓아두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쌓아두고 있는 게 없이 바로 다 처리되고 있는 거 보니까 뭐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없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고만고만. 자, 8번 바이셀. 그러면 이제 거래소가 얼만큼 바이셀 사고 파는 게 얼만큼 되는지 한번 보는 거죠. 비율이. 매도가 우세한지 매수가 우세한지 그걸 알아보겠다는 거죠. 자, 떴어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바이하고 셀이 거의 유사해요. 바이가 조금 약간 높고. 예. 자, 그 다음에 비트파이넥스에서는 비트코인을 사는 게 맞느냐 파는 게 맞느냐. 얘도 똑같아요. 반반이에요. 진짜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사고 파는 비율이 OKEX 한번 보시죠. OKEX는 뭐 도찐개찐이네요. 도찐개찐. 예. 사고 파는 게 비트코인. 자, 비트파이플라이 1번계 그 거래소인데, 아시겠지만 이게 이 거래소가 중요한 게, 어떤 분들은 뭐 이 거래소에서 비트를 많이 사면 뭐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일본 사람들은 많이 사고 있죠. 그래, 그나마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 많이 사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거의 뭐 10% 정도 차이가 나니까. 예. 자, 그렇게 알아봤고, 롱숏 분석은 했으니까 아까. 구글 트렌드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에 대한 구글 트렌드. 비트코인만 볼 거죠. 다른 건 안 볼 거고요. 예. 빨리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걸 봐야 되니까. 자, 트렌드가 높아지고 있죠. 지금 확실히 트렌드가 높아지는 걸볼수 있는 거죠. 가격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관심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겠어요?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톰코인에 대해서 알아보죠. 아까 우리가 알아보려고 했던 게 관심 코인 중에서 아톰코인이잖아요. 그걸 알아볼게요. 자, 코인 분석 한번 해보죠. 아톰. 자, 아톰 코인. 업비트 코인은 우리 한국에서는 4대 채널 거래소 중에서 두 군데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거래소는 바이낸스, 폴로니엑스, 힛BTC, 호빗 글로벌에서 하고 있어요. 바이낸스 기준에서 한국 거래소가 좀 싸죠. 폴로니엑스에 비해서도 한국 거래소가 싸요. 더 싸게 살수 있다는 거고, 힛BTC에 비해서도 싸요, 한국 거래소가. 후오비에 비해서도 한국 거래소 더 싸요. 하지만 차익거래, 재정거래를 할 정도로 그리 큰 폭으로 벌어진 건 아니에요. 자,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렸고, 자, 코스모스, 아톰에 대해서 알아보죠. 코인이에요. 아시겠죠? 코인이에요. 토큰이 아니라 코인 속에 토큰이 포함되는 거죠. 자, 웹사이트에 가서 코스모스 아톰코인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이렇게 그 홈페이지 보는 것도 좋아요. 이런 길을 통해서 혼자 할 때는 뭐잘 보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 자,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번 볼게요. 커넥티드 블록체인의 가장 강력한 생태계에 참여하십시오. 커넥티드, 연결한다는 거죠. 커넥티드 블록체인, 이거 뭐예요? 아톰? 아, 블록체인을 연결한다. 어떤 거?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아톰. 연결하는 거죠. 아톰이면 뭐다? 코스모스, 커넥티드 블록체인. 이한 단어에 모든 게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코스모스는 오늘날 가장 어려운 블록체인 문제를 해결한다. 확장성, 사용성. 확장성하고 사용성, 이게 나오면 이게 어떤 기술이라는 걸알수 있죠? 가장 밑바탕에 있는 기술. 어떤 거? 플랫폼. 그리고 플랫폼 위에, 윈도우 위에 어떤 많은 것들이, 프로그램들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우리 쪽에서 비트코인 말로는 토큰이라고 하는 거죠. 그 토큰, 토큰들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백그라운드 기술을 갖춘 회사라고 보면 되고, 가장 중요한 단어는 커넥티드,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목적을 가진 거죠. 작업 증명 프로토콜은 느리고, 비트코인 말하는 거죠.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얘를 말하는 거고, 비싸면 확장할 수 없으며 환경에 해롭다.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거죠. 블록체인 응용 프로그램은 복잡하고 개발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텀더민트 BFT. B가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비잔틴. 비잔틴 하면 생각나는 게 악의적인 사용자를 걸러내야 된다. 악의적인 사용자를 우리 생태계에서 고립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코스모스 POS에 힘을 주는 비단층 결합 허용 컨센서스 엔진입니다. 코스모스 SDK 가이드를 수정합니다.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상호 운영성. 커넥티드 되려면 블록체인 간의 상호 운영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블록체인 경제는 뭐 사슬로 연결되어 있고, 자산을 서로 전송할 수 없다. 이걸 해결하겠다는 거죠. 자산 전송이 가능하도록. IBC 프로토콜이 해결한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코스모스는 뭐다? 자산을 서로 전송하도록 해주는 플랫폼이다. IBC, 인터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 자, 코스모스 다 아시게 된 거야. 이제부터는 세부적인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했고,
어떤 토큰에 대해서 이것도 뭐 그렇고 뭐 첼시노스 자 읽어봤어요. 이제 메뉴를 한번 보시죠. 자 코스모스란 엄밀히 말하면 코스모스는 독립적인 병렬 블록체인의 분산 네트워크로 BFT 텐더민트 컨센서스와 같은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다. 다시 말해 코스모스는 블록체인을 서로 확장하고 상호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코스모스 이전에는 블록체인이 서로 연결되어 통신할 수 없었다. 그들은 구축하기가 어려웠으며 소량만 처리할 수 있었다. 코스모스는 새로운 기술 비전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자,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의 기본을 알아야 되는 거죠.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나는 이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저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본적인 지식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써준 코스모스에 감사를 드리고 한번 읽어보죠. 블록체인은 일부 유효성 검사기 3분의 1 미만 악의적인 경우에도 올바른 상태로 유지되는 일련의 유효성 검사기에 의해 유지 관리되는 디지털 원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원장 사본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트랜잭션 블록을 받을 때 프로토콜에 정의된 규칙에 따라 원장 사본을 업데이트한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트랜잭션을 모아서 블록으로 만들고 블록을 검사해서 적법한 블록으로 판단됐을 때 물론 2분의 1 이상 50% 이상이 적법한 블록으로 인가했을 때 이걸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하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의 목표는 원장을 올바르게 복제되도록 하는 것, 즉 정직한 당사자는 주어진 시점에 동일한 버전의 원장을 볼 수 있습니다. 각 노드들마다 원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노드가 1000대가 될지 노드가 컴퓨터잖아요. 만대가 될지 모르겠는데 노드라는 것은 노드가 되기로 했다는 것은 노드가 내 컴퓨터를 노드로 비트코인 노드로 만들기로 했다는 것은 비트코인 원장 정보를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서 유지 관리한다는 의미를 포함되고 있거든요. 예.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이점은 당사자가 중앙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원장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록체인은 분산되어 있다. 오늘날 블록체인 기술의 첫 번째이자 가장 유명한 응용 프로그램은 비트코인이다. 이제 블록체인이 높은 수준의 관점에서 무엇인지 이해해보자. 기술적인 각도로 블록체인의 정의를 살펴보면 블록체인은 결정적 상태 머신이다. 어렵게 적고 있죠. 플로어도 유지 보수 담당자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합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상태 머신은 상태를 유지하고 입력을 수신할 때 수정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멋진 단어이다. 응용 프로그램 따라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상태가 있다. 토큰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잔액 및 상태를 수정한 거래에 하나에서 잔액을 빼서 다른 것으로 추가할 때 상태 머신이 있어야 된다. 결정론은 동일한 생성 상태에서 동일한 트랜잭션을 재생하면 항상 동일한 결과 상태로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 되는 거죠. 예. 이 노드에서 테스트해도 이 저 노드에서 검사해도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합의 안전은 상태 머신이 복제되는 모든 정직한 노드가 동시에 동일한 상태를 보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노드는 트랜잭션 블록을 수신하면 각 트랜잭션이 유효하며 블록 자체가 유효성 검증기라고 하는 유지보수자의 3분의 2 이상에 의해 유효성이 검증되었음을 의미한다. 죄송합니다. 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래. 유효성 검사의 3분의 1 미만이 비잔틴 경우 안전이 보장된다. 하지만 뭐요? 악의적인 사용자가 3분의 1 미만? 3분의 1 이상이 되면 안전하지 못하다는 말과 같잖아요. 3분의 2가 되면 완전히 그건 망한 거고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3분의 1 이상만 되더라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아키텍처 관점에서 블록체인은 세 가지 개념 이어로 나눌 수 있다. 이거예요. 어플리케이션, 컨센서스, 합의 알고리즘, 그 다음 네트워킹. 일련의 트랜잭션, 트랜잭션 처리가 주어진 상태를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다. 거래 및 합의 관련 메시지의 전파를 담당한다. 합의, 노드가 시스템의 현재 상태에 동의할 수 있다. 넘어가고, 코스모스는 더 넓은 블록체인 생태계에 어떻게 적합하지? 물어보는 거죠. 코스모스가 블록체인 생태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려면 블록체인 스토리의 시작으로 들어가야 된다. 첫 번째 블록체인은 2008년? 2008년도부터 우리가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바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죠. 2008년으로 만들어진 P2P 디지털 통화인 비트코인으로 알려진 새로운 합의 메커니즘을 사용했다. POW 채굴하는 방식,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써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CPU, 컴퓨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야 되는 거고, 블록체인에서 처음으로 분산된 응용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산 응용 프로그램의 잠재력을 깨닫기 시작했고, 넘어가죠 이건. 당시에는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 비트코인 코드 베이스를 포크하거나 그 위에 빌드하는 거.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뭐 그 위에서 포크가 된 거죠. 네트워킹, 컨센서스 및 어플리케이션의 세 계층이 모두 혼합되었다. 또한 비트코인 스크립팅 언어는 제한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았다. 그게 안 됐다는 거죠. 뭐 비탈릭이 만든 이더리움이 어떤 게 됐죠? 스마트 콘트랙트가 된 거죠. 네. 이더리움 이야기 정말 많이 적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힘들다는 거 알지만 이때 아니면 언제 읽어보겠어요. 한번 읽어보고 비트코인의 단점, 이더리움의 단점 한번 알아보기도 하죠. 2014년 이더리움은 분산 어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해 새로 제안되었다.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는 단일 블록체인이었다. 이더리움은 어플리케이션 계층을 이더리움 가상머신이라는 가상머신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를 달성했다. 이 가상머신은 현명한 개혁, 스마트 컨트랙트를 말하는 거죠. 모든 개발자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무허가로 만들 수 있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수천 명의 개발자가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이죠.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첫 번째 제안은 스케일링 이더리움 위에 구축된 분산 응용 프로그램은 초당 15개의 트랜잭션 공유 속도에 의해 금지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죠. 이더리움의 초당 속도가 얼만큼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죠. 99번. 자, 플랫폼 속도 체크 11번. 자, 여기서 여기서 이더리움의 속도를 한번 보시죠. 초당 15프레임인지 아니면 더 나가는지. 그죠? 자, 평균 17이에요. 17. 평균 17. 17. 뭐 15나 17이나 18이나 거의 똑같지만 평균적으로 17프레임이요. 초당 17프레임. 초당. 비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비자. 비자 카드 초당. 초당 속도. 나오나? 얼마인지를 한번 알아보죠. 3000이고, 비자 카드 처리 속도가 비슷하다. 그러면 비자 카드가 초당 3000이라는 거거든요. 국내 1세대 블록체인 기업 글로스퍼가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 하이콘이, 하이콘 우리 한국 거죠. 예. 최초 대그 스펙터 합의 알고리즘 개발에 성공했다. 이거 2018년도예요. 1년 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한번 여기에 비자카드 속도를 알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비자카드.
최소 3천이에요? 초당 3천개를 처리해요? 트랜잭션을? 비자 카드가 3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천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더리움은 17 아시겠죠? 네. 이게 현실인 거죠. 네. 아, 제가 닫아버렸네. 아, 이거. Sorry. 아, 있네. 이것은 이더리움이 여전히 작업 증명을 사용하고 이더리움 대비 단일 블록체인에 제한된 리소스를 넣고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EOS는 POW가 아니고 POS거든요. 그러니까 EOS의 속도는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아까 이더리움은 17프레임, 18프레임 정도였죠? 초당? EOS 같은 경우는 3996 3996? 엄청 빠른 거 아니에요? 이러면? 라이브 TPS. 이거 그냥, 지금 현재 이건 거고,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348 APS. 트랜잭션 이건데 40세. 하이가 3996이에요, 하이가. 4000이에요. 이러면 비자고 속도가 버름 가는 거고, 지금은 뭐 31개, 29개인데, 이더리움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다는 거죠. 네. 이건 컨센서스 합의 알고리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확장성이 안 좋고 유용하다. 두 번째 한계는 개발자에게 부여된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거는 버추얼 머신이에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은 모든 사용 사례를 수용해야 하는 샌드박스이므로 일반적인 사용 사례에 맞게 제작해야 된다. 이는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의 설계 및 효율성을 타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UTXO 모델이 선호되는 지불 플랫폼에서 계정 모델을 사용해야 함. 그 중에서도 몇 가지 프로그램 언어가 제한되어 있다. 이런 문제, 주권. 세 번째 제안은 각 운영 프로그램이 주권 모두 동일한 기본 환경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응용 프로그램 및 기본 환경의 응용 프로그램, 아니, 뭐야, 이건. 뭐, 그렇다는 거겠죠. 예. 코스모스의 비전. 이제, 아톰에 대한 비전이죠. 코스모스 SDK,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컨센서스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다. 코스모스의 비전은 개발자가 블록체인을 쉽게 구축하고, 블록체인을 쉽게 구축하고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블록체인 간의 장벽을 없애는 것이다. 최종 목표는 분산 방식으로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블록체인 인터넷을 만드는 것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병렬로 처리된다고 하잖아요. 병렬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비트코인은 온장이 하나예요. 하지만 이 온장이 노드들, 컴퓨터들 숫자만큼 있어요. 맞죠? 온장이 하나죠. 근데 지금 아톰이 말하는 온장이라는 것은 그 병렬을 의미하잖아요. 병렬을 의미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온장이 하나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온장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온장들끼리 이제 서로 통신해서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온장이 하나 있고 미국에 온장이 하나 있다고 쳐요. 아톰 같은 경우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두 나라는 하나의 온장만 가지고 있어요. 예, 네, 의미는. 근데 아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한국에도 블록체인이 있고 미국에도 블록체인이 있고 이 수개의 분산 온장은 틀리다는 거죠. 하지만 두 개가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한국과 미국이 무역을 하듯이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온장들끼리 통신이 돼서 변한다는 거죠. 수출을 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수입을 하면 한국의 분산 온장과 미국 분산 온장이 수치가 계속 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온장은 두 개에 있다는 거죠. 서로 따로 이렇게 동작할 수도 있는 거고 필요하면 서로 연결돼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이 틀리다는 거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블록체인 인터넷을 만드는 거예요. 인터넷을. 한국 인터넷, 미국 인터넷, 그리고 한국 인터넷과 미국 인터넷을 연결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네. 이 비전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오픈소스 도구를 통해 달성된다. 텐더민트, 코스모스 SDK와 IBC, 사용자가 안전하고, 이건 뭐 자기들 프로그램 개발 도구를 얘기하는 거니까 넘어가고, 텐더민트, BFT와 ABCI는 무엇입니까? 이게 아톰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톰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생태계이고 플랫폼이죠. 플랫폼은 윈도우, 리눅스와 같은 그런 플랫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의 성능이 좋아야지만 사람들이 윈도우를 쓰는 거잖아요. 속도가 빠르다든지 완전 뭐 GUI가 아주 멋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블록체인에서는 콘센서스 이거 있잖아요. 암호, 합의 알고리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합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안정성도 결정되고 그 다음에 속도도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확장성도 결정이 되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죠. 이건. 그래서 우리는 BFT의 B는 비잔틴이에요. 비잔틴이라는 말은 악의적인 사용자를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를 고민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고민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각 노드들한테 보증금을 받아서 만약 어떤 노드가 악의적인 노드로 판단됐을 때는 그걸 없애버리는 거죠. 나한테 줬던 그 보증금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아톰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악의적인 사용자한테 그걸 벌칙을 줄 것인가. 이게 이거에 대한 핵심인 거죠. ABCI가 또 뭔지도 알아봤으면 좋겠고. 자,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항상 정리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 알고리즘은 띄우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얘기했다 또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록하는 것은 제가 알아서 기록을 할게요. 단지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얘가 뜨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BFT. 그래서 이제 여기서 텐더민트 BFT. 이게 뭐냐는 거지. 그리고 이건 코스모스. 아톰. 블록체인을 구축하려면 3개의 계층, 네트워킹, 합의 및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구축해야 한다. 이더리움은 누구나 스마트 계약 형태로 커스텀 로직을 배치할 수 있는 가상 머신 블록체인을 제공함으로써 분산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단순화했다. 그러나 블록체인 자체의 개발을 단순화하지는 못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고 이더리움은 포크 및 사용자 정의가 어려운 모놀리식 기술 스택으로 남아있다. 2014년에 권재원이 만든 텐더민트가 들어왔다. 애니 랭귀지, 자바, C, Go, 뭐든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ABC, I하고 콘센서스, 합의하고, 자, 랭귀지, 언어예요. 프로그램 언어, 우리가 개발하는 프로그램 언어하고, 그 다음에 아톰의 아톰 생태계하고 연결해 주는 게 뭐다? ABCI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텐더미트 BFT는 블록체인의 네트워킹 및 합의 계층을 일반 엔진으로 패키지하여 개발자가 복잡한 기본 프로토콜이 아닌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이다. 갖다 쓰라는 거죠. 이거 있으니까, 잘 돼 있으니까 이거 갖다 써라. 그 위에다가 네 애플리케이션 올려라. 그게 뭐예요? 그 토큰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텐더민트는 수백 시간의 개발 시간을 절약한다. 윈도우를 우리한테 파는 거죠. 마이크로가 우리한테 윈도우를 파는 거죠. 윈도우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런 호화로운 컴퓨팅 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듯이 코스모스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너희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프로그램이란 게뭐 게임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블록체인에 특화된 기술일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것들을 우리에 올려라. 이런 뭐 플랫폼이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텐더미트는 수백 시간의 개발 시간을 절약한다. 텐더미트는 또한 비잔틴 내결합성 BFT, 폴트 톨러런스의 비잔틴 폴트 실패 톨러런스 허용치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하비 알고리즘 텐더민트 BFT 엔진 내에서 사용된다. 하비 프로토콜 및 BFT의 역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텐더민트 공동 창립자인 에단 모르겠어의 팟캐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 설명 안 해주니까 넘어가죠. 이게 중요한 게 있으니까, 텐더미트 BFT 엔진은 호출된 소켓 프로토콜을 하여 토콜에서 응용 프로그램에 연결되어 이 프로토콜은 모든 프로그램 언어를 랩핑할 수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텐더미트 BFT를 최신 블록체인 엔진으로 만드는 속성을 다음과 같다. 이런 것들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주겠다. 쉽게. 고성능. 뭐 이런 거 보안. 텐더미트 커먼 센서스는 내결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도 있다. 블록체인이 포크인 경우 책임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코스모스 SDK 및 기타 응용 프로그램 계층 프레임워크에 가버넌스가 있고, 뭐 정부 비슷한 거. 스테이킹 할 수도 있고, 슬래싱이 있고, IBC가 있는데, 이런 개념들 모듈수로 되어 있다. 끼었다 냈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자기 걸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주는 건데,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보죠. 이더미트. 코스모스 SDK의 가장 큰 장점은 모더라를 통해 개발자가 고어랭에 이미 존재하는 거의 모든 기존 블록체인 코드 베이스를 이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더민트,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SDK 모듈로 이식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더민트는 이더리움과 똑같이 작동하지만 텐더미트 BFT의 모든 속성에서 이점을 얻는다. 기존의 모든 이더리움 도구는 이더민트와 호환되며 추가 작업 없이 스마트 계약을 포팅할 수 있다. 가상 머신 블록체인 위에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는데, 왜 코스모스 SDK로 블록체인을 생성해야 합니까? 웃기죠? 예, 블록체인 SDK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블록체인을 프로그래머가 만들 수 있대. 프로그래머가 한 명도 아니고, 많으면 몇만 명이 될 수 있는데, 몇만 명이 몇만 개의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오늘날 대부분 분산 응용 프로그램이 이더리움과 같은 버추얼 머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질문은 정당하다. 첫째, 이 현상의 원인은 지금까지 블록체인이 스마트 계약보다 개발하기가 훨씬 어려웠기 때문이다. 코스모스 SDK 덕분에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이제 개발자는 전체 응용 프로그램별 블록체인을 쉽게 개발할 수 있으며 몇 가지 장점이 있다. 뭐냐면 블록체인이 뭐 SDK를 통해서 뭐 무한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나도 어떤 프로그램을 코스모 체인으로 만들면 나만의 블록체인이 생긴다는 거죠. 예. 유연성 보안, 성능 및 주권이 향상됐다. 블록체인을 함께 연결하는 IBC,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IBC 개념. 블록체인을 함께 연결한다고 하잖아요.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작성한 걸 하나 끄집어내서 여기서 추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뭐 많은 기술이 있죠. 뭐 스마트 컨트랙도 있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에 추가시켜야 되냐면, 사이드 체인도 오프 체인 이런, 여기에 집어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체인의 형식이 틀리니까.
개발자가 맞춤형 블록체인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이러한 블록체인을 연결한 방법을 살펴보자. 블록체인 간의 연결은 블록체인 간 통신 프로토콜 IBC IBC는 이기종 체인이 가치 또는 데이터를 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텐더미트 컨센서스의 즉각적인 최종 속성을 활용한다. 서로 전송. 가치 또는 데이터. 가치가 뭐예요? 토큰들이잖아요. 토큰 돈이잖아요. 이거 하고 그냥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대요. 다른 계층. 이기종 체인은 이기종 체인이 뭐냐면 체인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다른 계층을 가짐으로 네트워킹, 합의 및 애플리케이션 부분을 구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IBC와 호환되려면 블록체인이 몇 가지 요구사항만 충족하면 된다. 주요 요구사항은 컨센서스 계층이 빠른 최종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작업 증명체인은 확률적 최종성을 있으므로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아, 진짜 어려운 말 많이 있죠? IBC 작동 원리? 증명 릴레이? 읽어야 되겠네요. 이게 가장 중요한 설명인데, 이걸 안 읽으면, 아톰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예. 직역도 읽어야지. 추적. 지속적으로 체인 B는 체인 A에 헤더를 수신하면 그 반대로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각 체인은 다른 체인의 유효성 검사기 세트를 추적할 수 있다. 본딩. IBC 전송이 시작되면 아톰이 잠긴다. 체인 A에 그런 다음 10개의 아톰이 결합되었다는 증거가 체인 A에서 체인 B로 릴레이 된다. 체인 A에서 체인 A의 헤드에 대한 증명이 검증되고 유효하면 체인 B에서 10개의 아톰 바우처가 작성된다. 우리가 한 번만에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한번 읽었다는 것은 나중에 다시 읽으면 이해하기 빨라진다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무리 지겨워도 보는 거예요. 몰라도 보는 거예요. 네. 아톰은 체인 A에만 존재하므로 체인 B에서 작동된 아톰은 실제 아톰이 아니다. 이들은 아톰이 체인 A에서 동결되었다는 증거와 함께 체인 A에서 아톰의 B에 대한 표현이다. 무지 어렵죠. 이런 걸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언젠간 이해되겠지. 아톰이 원래 체인으로 돌아올 때 잠금을 해제하는데 유사한 메커니즘이 사용된다. IBC 프로토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설명은 여기 참조해라. 블록체인 설계. 존 있고 허브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블록체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블록체인. 그리고 블록체인 간에 허브를 통해서 연결된다는 거. 그게 맞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IBC는 두 개의 이기종 블록체인이 서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이다. 거기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한 가지 아이디어는 직접 IBC 연결을 통해 네트워크의 각 블록체인을 서로 연결하는 거죠. 이 접근 방식의 주요 문제점은 네트워크의 연결 수가 블록체인 수에 따라 2차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네트워크에 100개의 블록체인이 있고 각각 서로 IBC 연결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4950개의 연결이 필요하다. 100개가 서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4950개의 라인이 걸린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한 게 이거예요. 이거 하나 걸리고 둘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맞죠? 다섯 개. 그래서 30개 필요하다는 거죠.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다섯 개씩 필요하니까 30개라는 거죠. 100 곱하기 99니까 나누기 2구나. 나누기 2. 오케이. 나누기 2를 해야 되는구나. 100개가 몇 개 선이 필요하냐면
100 곱하기 99니까 9900인데 중요한 건한 방향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하나니까 두 개, 하나 두 개인데 하나만 친다는 거죠. 이 선은. 그래서 나누기 하니까 4950개가 되는 거죠.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코스모스는 두 가지 등급의 블록 체인을 갖춘 모듈식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허브 구역 영역은 일반적인 이기종 블록 체인이며 허브는 영역과 함께 연결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블록 체인이다. 영역이 허브와의 IBC 연결을 생성하면 해당 영역에 연결된 다른 모든 영역에 자동으로 억세스 할수 있다. 맞죠? 이렇게 허브를 통해서 각 이기종 블록 체인들이 이게 이기종 블록 체인들이야. 예.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한다 하는 게 이제 아톰의 기술력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제시한 코스모스 아키텍처는 텐더미트 기반 체인이 어떻게 상호 운영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그러나 코스모스는 텐더미트 체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 모든 종류의 블록체인은 코스모스에 연결될 수 있다. 넘어가고, 넘어가고. 자, 나오죠? 이더리움, 이더리움, 이더리움. 이더리움 허브가 있고, 이 허브는 허브하고 연결되는 거고. 결국 코스모스란 무엇인가? 허브 2,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허브에 다 연결되는 거죠, 허브. 그리고 이게 허브가 한계가 있느냐? 병렬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허브가 N개까지 있다는 거죠. 뭐 미국에 하나, 허브, 한국에 하나, 아니면 서울에 하나, 부산에 하나. 이렇게 세분화될 수 있다는 거죠, 허브들이. 이렇게 다 연결돼서 시킬 수 있다는 거고. 자, 이 정도로 소개는 마치고, 이 정도면 충분히 코스모스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알수 있겠죠? 중요한 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코스모스 코인이 성공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트코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간에 연결해주는 그런 개념이 코스모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많다고요. 그러면 아톰이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아톰이 다른 경쟁 업체를 물리치고 계속 살아남을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아톰이 대단한 값어치를 가진 코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아직 그걸 판단하기 너무 이르다는 거죠. 자, 이제 홈페이지를 봤으니까 이제 크래프트에서 아톰, 코스모스에 대해서 알아보죠. 아톰으로 검색해 볼게요. 아톰 정도면 여기 있을 거예요. 아톰이 없네? 아톰스. 아톰스구나. 유효성 필요 없고. 아톰 심볼이 뭔지 한번 볼까요? 코스모스 가서 아톰 심볼. 그럼 이걸 해보죠. 어떤 거냐면, 코인마켓캡에서 아톰의 심볼이 뭔지 알고 싶어요. 이게 맞는지, 이 심볼이 맞는지. 이걸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아톰이 이게 맞는지. 코스모스의 심볼이 뭔지 이거잖아요. 이건데 거의 유사하지 않나요? 보죠 한번. 한글로 번역해서 한번 보시죠. 아톰이 아니네. 에이씨. 아니네요. 아톰이. 자, 넘어가서 테크니컬 다큐멘트 화이퍼 페이퍼? 화이트 페이퍼 소개하는 거?
한국어 됐어요. 아우, 고맙네요. 자, 이제 한번 아톰의 화이트 페이퍼 한번 보시죠. 몰라도 그거죠. 중요한 건 한번 읽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읽어보는 거하고 읽어보지 않는 것은 아주 힘들죠. 아,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이거 다 읽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지루하시다는 거. 그렇지만 읽어야죠. 우리가 뭐 투자하는, 제가 뭐 투자하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오늘 아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아톰을 했으니까 한번 알아보죠. 별 얘기 안 했는데 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아톰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죠. 엄청나게 길어요. 네. 중간에 가다 수학 나오면 넘어갈 거고, 뭐 이상한 얘기 나오면 그냥 넘어갈 거예요. 오픈소스 생태계, 탈중앙화 8.0.6, 퍼블릭 암호화폐 등이 연달아 성공하면서 탈중앙화 인터넷 프로토콜들이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트코인, 제로캐시 같은 특화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었고, 아거, 더 다오 같은 무수한 분산 애플리케이션들을 가진 이더리움 같은 범용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블록체인들은 엄청난 에너지 비효율 채굴하는 거, 형편없거나 제한적인 성능, 속도가 안 나오는 거, 미성숙한 거버넌스 메커니즘, 맨날 싸워가지고 체인이 계속 생기는 거, 계속 폭구가 됐다는 거. 예. 세그윗과 비트코인 엔지 같은 비트코인 이체 처리량을 확장하기 위한 여러 제안들이 있었지만, 완전 감사 가능성을 희생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단일한 기계의 용량에 제한을 받는 수직적인 스케일링 솔루션이다. 비트코인 1메가, 2메가 밖에 안 되죠? 1메가? 1메가에서 2메가로 늘렸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256메가로, 한 블록을 크기를 256메가로 해야 된다 해서 블록체인 캐시 떨어져 나갔고, 그 다음 채굴 방법 때문에 비트코인 골드 채굴 방법,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뭐 그래픽 카드로 할 것이냐, 뭐 CPU 할때 그것 때문에 또 떨어져 나가지고 골드 뭐 이래서 떨어지고 저래서 떨어지고 막 그랬죠.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온장에서 특정한 이체들을 완전히 제외하여 비트코인의 확장성에 도움을 주며 소액 결제와 프라이버시 보호형 지급 플랫폼에 적합하지만 보다 법률적인 확장에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이거죠. 원래 비트코인이 합의가 되기 위해서 블록이 쌓이는 횟수가 있어요. 그게 뭐 10회, 20회 돼야지만 이제 안전하다고 보고 이제 거래가 완료 처리해 주는데, 블록이 쌓이는 그 뎁스라고 해야 되나? 그게 10뎁스인가 8뎁스인가 지내야지만, 이제 그 말인 즉슨 하나의 블록이 쌓이는데 10분이니까 8뎁스면 80분, 6뎁스면 60분 후에 이제 이 거래는 정상적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1시간 또는 2시간, 어떤 것은 뭐몇 시간 더 걸리겠죠. 예. 근데 라이트코인은 뭐예요? 뭐한번 블록 쌓이면 게임 끝, 무조건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라이트닝은 뭐 그런 개념으로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다수의 병렬 블록체인들이 각자의 보안 특성을 유지하면서 호환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블록체인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블록체인이 다른 것들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원장을 서로 분산된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드들이 모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서로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네 원장이 맞고 내 원장이 틀렸느냐, 이렇게 해서 종국에는 하나의 원장을 모든 천대, 이천대의 컴퓨터가 다 유지하는 게 그게 목표인 거고, 코스모스는 뭐예요? 블록체인 한 개로 가지 않겠다. 여러 개로 쪼개겠다. 네. 그리고 그 블록체인 간에 통신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겠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잖아요. 하지만 자급증명의 경우 이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어렵다. 예를 들어 병합 채굴은 부모 체인의 보안을 위해 수행된 작업을
잔여 체인에서 재사용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 채들은 여전히 차례도록 각 노드에 의해 검증돼야 하고 부모 체인의 해시파워 대부분이 잔여 체인에서도 병합 채굴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병합 채굴된 블록체인이 공격에 취약해진다. 정말 말 어렵게 써놨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좀 쉽게 쉽게 써주면 안 되나? 넘어가죠. 예.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블록체인인 네트워크 아키텍처인 코스모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코스모스는 존? 존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가 또 어떤 게 있어요? 우리 DNS. 한국 DNS가 있고 미국 DNS가 있죠. DNS가 뭐예요? 내가 어떤 컴퓨터를 찾아갈 때 그 컴퓨터를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DNS죠. 예, DNS라는 건데 그 DNS는 존으로 나눠져 있어요. 존으로 나눠져 있다는 게 어떤 존? 존이 뭐예요? 서울, 부산 이렇게 존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몇 개 시로 그냥 쪼개는 거예요. 그게 존이거든요. 예. 여기서도 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네요. 예. 쪼갰다는 거죠. 세계를 몇 개 존으로 쪼갰다는 거죠. 예. 불리는 많은 독립된 블록체인들이 네트워크다. 존 하나의 네트워크들이 그 블록체인이 있다는 거죠. 존은 텐더미트 코어를 통해 작동하는데 텐더미트 코어는 일괄적으로 안전한 고성능의 유사 PBFT 합의 엔진을 제공하며 악의적인 공격자들에게 엄격한 포크 책임을 묻는다. 텐더미트 코어의 BFT 합의 알고리즘은 공개형 지분 증명 블록체인들의 확장성을 확보하는 데 적합하다. 코스모스상의 첫 번째 존은 코스모스 허브라고 부른다. 허브. 존들을 연결하는 거죠. 코스모스 허브는 단순히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통해 네트워크가 적응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하는 다중자산 지분 증명 암호화폐이다. 그에 대해서 코스모스 허브는 다른 존들을 연결함으로써 확장할 수 있다. 코스모스 네트워크의 허브와 존들은 블록체인 간 통신, 인터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통하여 상호 톡신한다. 코스모스 네트워크의 허브와 존들은 알겠죠? 허브 하나에 존들이 연결되어 있고 또 허브 안에 존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 허브와 허브간은 뭐? 인터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통해서 상호 통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아톰의 경우는 여러 개의 그 허브들로 구성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허브 자체가 비트코인 허브도 연결할 수 있고 이더리움 허브도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다 연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톰 생태계뿐만 아니라 아톰 생태계가 아닌 이기종 블록체인도 연결을 시켜 준다는 거죠. 예. 토큰들은 존들 간 거래소의 유동성 없이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하나의 존에서 다른 존으로 전송할 수 있다. 존들 간 토큰 전송은 코스모스 허브를 통과하며 코스모스 허브는 각 존이 보유한 토큰 총액을 누적한다. 허브는 자기가 관리하는 존들만 관리하면 되고 그런 의미죠. 예. 또한 누구든지 코스모스 허브에 새로운 존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존들은 앞으로 새로운 블록체인 혁신과 장애 호환성과 보완된다. 텐더민트. 텐더민트 합의 프로토콜과 이를 통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를 다룬다. 밸리데이터. 검증하는 게 중요한 거죠. 누가 블록을 생성하고 블록을 블록체인 원장에 기입하기 위해서는 기입 전에 먼저 검증을 해서 그 블록이 적합한지 유효한지를 검증해야 되는 거죠. 3분의 2 이상이. 예. 전형적인 비잔틴 장애 허용 알고리즘 PFT 비잔틴 폴트 톨러런트 알고리즘에서는 각 노드가 동일한 가중치를 갖는다. 이 가중치라는 것은 동일한 중요도를 갖는다는 거죠. 텐더미트에서는 노드들이 0 이상의 투표권을 가지며 양의 투표권을 갖는 노드들을 검증이라 부른다. 0 이상이면 0을 포함해서 1, 2, 3, 4, 5, 6, 7, 8. 검증인들은 다음 블록에 동의하는 암호 서명, 즉 투표를 전파함으로써 합의 프로토콜에 참여한다. 검증인들의 투표권은 제네시스 당시에 결정되거나 블록체인에 의해 결정론적으로 변경되기도 한다. 막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그냥 계속
놔둬버리면 블록체인 생태계가 오염될 수 있으니까 임의적으로 막 바꿔줘야 돼요. 뭐 내가 뭐 아톰 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특정 이상의 아톰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랜덤하게 그 사람들한테 그 권한들을 계속 이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뺏었다가 다시 이양시키고 랜덤하게. 그런 게 안전한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런 기술들이. 합의, 콘센서스. 텐더민트는 DLS 합의 알고리즘. 그래서 파송되는 부분적 동기 BFT 합의 프로토콜. 텐더민트는 단순함, 성능, 그리고 포크 책임이 특징이다. 포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 블록체인 거죠. 그 말의 즉슨 어떤 말이냐면, 비트코인 캐시가 있었는데, 포크 당해서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예. 그래서 포크가 되면 안 돼요. 막아야 된다고. 예. 이 프로토콜은 공개되어 있고, 고정된 세트의 검증인들을 요구한다. 각 검증인 공개키에 의해 식별된다. 암호는 공개키가 있고, 비밀키가 있어요. 예. 공개키는 누구나 알아도 되는 거고, 비밀키는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밀키를 달라, 또는 같은 말로 개인키인데 개인키를 달라라고 하는 것은 돈을 그냥 내 돈을 뺏어가는 강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검증인들은 한 번에 하나의 블록, 즉 이체 목록에 대해 합의를 시도한다. 자, 이걸 보면 아톰은 직접 민주주의다, 간접 민주주의다. 간접 민주주의다. 직접 민주주의면 모든 노드들은 검증에 참여하는 거야. 간접 민주주의는 EOS가 대표적인데 21개 뽑아서 21개한테 그 장부에 적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여기도 검증인들은 이라고 하니까 아톰도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거죠. 즉 이체 목록에 대한 합의를 시도한다. 블록에 대한 합의는 라운드를 통해 진행된다. 각 라운드에서 블록을 제안한 라운드 리더, 제가 맞아 말했죠. 비잔틴이란 말이 나오면 리더 노드가 있고 백업 노드가 있다. 리더 노드들은 검증을 하고 블록체인에 블록을 새기는 작업을 하고 백업 노드들은 리더들의 채굴한 그 블록들의 그 적합성을 검증한다. 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또 제한제가 있다. 그다음 검증인들은 제한된 블록을 받아 드릴 것인지 또는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 것인지에 대한 단계별 투표를 진행한다. 각 라운드에 제한된 검증인 리스트에서 투표권이 비례해 결정된 쪽을 선택한다. 텐더미트 보안은 압도적 다수결 3분의 2 이상과 3분의 2 이상,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안정성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3분의 1 이상이 투표권이 비잔틴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주 악의적인 노드이어야 하고 두 개를 초과하는 값들이 커밋되어야 한다. 넘어가죠. 이런 복잡한 것들은. 아, 이런 것들 모르는 거, 몰라도 되는 거고. 라이트 클라이언트. 텐더미트 합의 알고리즘의 특징은 단순화된 라이트 클라이언트 보안인데 모바일 및 사물 인터넷에 사용되기도 적합하다. 야, 아톰은 뭐 사물 인터넷까지 생각해서 개발된 모양이죠. 예. 비트코인 라이트 클라이언트는 블록 헤더 체인들을 동기화하여 가장 많은 작업 증명을 가진 체인을 찾아야지만 텐더미트 라이트 클라이언트는 검증인 세트의 변경을 추적해서 최신 블록에서 3분의 2 이상 프리커밋을 검증하기만 하면 최신 상태를 결정할 수 있다. 뭐 이건 뭐 자기들의 알고리즘이니까. 공격 방지. 텐더미트는 세부 사항은 정리를 많이 했나요, 진짜? 이것만 보더라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빵빵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겠네요. TMSP. 텐더미트 합의 알고리즘은 텐더미트 코어라는 프로그램에서 구현된다. 텐더미트 코어는 모든 결정적 블랙박스 어플리케이션을 분산 복제 블록체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어그노스틱 합의 엔진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놓으면 누가 알겠냐고. 자,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보자면, 비트코인은 강도두가 완전 감사되는 UTXO.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암호화 블록체인이다. Unspent, 아직 사용하지 않는 것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 누군가 비트코인과 같은 시스템을 TMSP상에 만들고자 하면 텐더미트 코어는 아로야 같은 부분들을 책임진다. 노드 간 블록 및 이체 공유. 넘어가고, 이제 코스모스 개요. 진짜. 그만하고 싶네.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해보죠. 갈 때까지. 예. 코스모스 개요. 코스모스는 독립, 병렬, 블록체인들의 네트워크이며, 해당 블록체인들은 각기 텐더민트와 같은 전형적인 BFT 합의 알고리즘에 기반한다. 코스모스의 최초 블록체인이 곧 코스모스 허브가 된다. 코스모스 허브는 블록체인 간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다수 많은 블록체인들과 연결된다. 허브는 종과 연결된다. 코스모스 허브는 수많은 유형의 토큰을 추적하고 연결된 각 존의 토큰 총수를 기록한다. 그러니까 각 허브는 자기한테 연결된 노드들만 관리한다는 거죠. 이 아키텍처는 어플리케이션 상호 운영성, 확장성, 그리고 무결제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포함한 블록체인이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한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 고 이더리움, 크립토노트, 지캐시 등을 포함한 임의의 블록체인 시스템으로부터 파생된 존들이 코스모스 허브에 연결될 수 있다. 지캐시도 연결할 수 있고, 뭐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데몬, 크립토노트 이걸 통해서 아톰에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존들을 통해 코스모스는 전역 이체 요구를 충족시킬 때까지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뭐 모든 걸다 연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카드도 연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존들은 탈중앙화 거래소에도 매우 적합하며 실제로 지원될 것이다. 코스모스는 단일 분산 원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코스모스 허브도 폐쇄형 플랫폼이 아니다. 오히려 코스모스는 미래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기초가 될수 있는, 자기들 뭐 자랑하는 거니까 넘어가고. 텐더민트, BFT, 디포즈. D가 뭐예요? 간접민주주의잖아요. 간접민주주의. 아까 검증자들이라고 표현했을 때부터 모든 노드가 아니고 특별한 몇 노드가 이제 검증자 역할을 하는 거죠. 단지 EOS와 다른 것은, EOS는 이 검증자가 21개인데, BFT들이 21개인데, EOS는 EOS 토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BP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점 형태가 될수 있는 거고. 하지만 지금 말한 코스모스나 다른 것들은 어떻게 했냐면, 일정한 양의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랜덤하게 뽑는 거죠. 블록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요. 이게 좀 틀린 점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비트코인 모바일 지갑들은 이체 검증을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버를 이용한다. 이는 POS가 여러 번의 이체 확인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체 확정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중 지불 공격이 이미 코인베이스 같은 시스템들에서 일어난 바 있다. 자, 다음 블록체인 합의 시스템과는 달리 텐더미트는 즉각적이고 안전한 모바일 클라이언트 지불 검증을 제공한다. 텐더미트는 붕괴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포크를 막아요. 이거 아주 유리한 거예요. 아시겠죠? 요즘에 좋은 뭐 생태계 또는 뭐 플랫폼,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 인도 같은 플랫폼, 그 비트코인 아니 블록체인에서 가장 좋은 그 플랫폼은 포크를 막는 거죠. 모바일 지갑들에서 즉시 이체 확인이 가능하며 실제로 신뢰 없는 지불을 실현한다. 이는 IoT 관련 애플리케이션들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저번에 말했잖아요.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대부분의 코인들은 블록이 몇개 쌓여야지만 10개나 8개가 쌓여야지만 그 거래가 유효하다고 그때 판단한대요. 비트코인은 10분에 하나씩 블록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블록이 쌓일 때까지 기다리려면 오래 걸린다는 말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얘기했듯이 이런 용어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용어냐 하면 뭐 즉시 아니면 그다음 라이트코인처럼 라이트하다, 가볍다 이런 말은 블록이 한번 쌓이면 그냥 그걸 통해서 거래됐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빠르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톰은.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설계되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그 블록이 몇개 쌓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더라 하더라도 엄청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사용자들은 아톰을 통해서 결제를 하면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빨리 결제가 처리되는 거죠. 좋은 거죠. 그렇지만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으니까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비트코인 채굴자들과 유사한 역할이지만 그 대신에 암호 서명을 통해 투표해야 하는 코스모스의 검증인들은 블록을 커밋할 책임이 있는 안전한 전용 머신들이어야 한다. 검증인이 아는 이들은 아톰이라고 부르는 지분 토큰을 임의의 검증인에게 위임하여 일정한 블록 수수료를 얻을 수는 있으나 위임 검증인이 해킹당하거나 프로토콜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리스크가 있다. 웃기네, 여기도. 위임 검증인한테 아톰이라는 아톰 토큰을 검증인한테 내걸 위임할 수 있대요. 그러면 뭘 준다? 블록 수수료를 얻을 수 있대요. 블록 수수료가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검증인한테 내 지분을 맡길 수 있고, 그 지분만큼 블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지지한 검증인이 만약 악의적인 검증인이라고 판단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재밌네. 아톰도. 이런 발상 같은 게 참, 아이디어 같은 게참 재밌는 것 같아요. 텐더미트 BFT 합의에 입증된 안정성 보장과 주주들의 담보 보증은 노드들의 심지어는 라이트 클라이언트들에게 증명 가능하고 정량화 가능한 보안성을 제공한다. 자, 오늘은 뭐, 한 시간이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2편에 거버넌스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톰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줘서 참 고맙고, 제가 이런 말 한다 해서 아톰을 사라고 한다거나, 아톰을 산다거나, 뭐 하는, 그걸 유혹하는 그런 삐키가 아니고, 실제로, 얼마 있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2부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